네, 또한 분, 김미화님, 출산한 지 10일이 지났는데 유축하면 3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아기 체중 2.5가 교육되다 보니 불교원에선 직수를 계속하기보다는 분유를 먹여 살을 좀 찌운 다음에 직수를 하라고 하셔서 계속 유축을 하고 있는 전형이 들지 않아요. 직수를 하면 양쪽 다 먹어도 아기가 양이 모자라서 긴장이 좀 적겠네요. 아기가 작아도 직수를 계속해도 될까요? 네,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는데요. 2kg대 아이들은 좀 빠는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직수를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유도운동이어서 아기가 아예 직수를 안 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은 아기를 직접 봤으면 엄마한테 더 좋은 네, 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면 아기의 빠는 힘과 또턱 모양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. 젖빠는 능력이 또 음압이 센 아기가 있고 약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2.5kg에 태어나서 네, 2.38까지 떨어졌었거든요. 그래도 젖빨기 저는 계속했어요. 왜냐면 아기가 음압이 좋았거든요. 좀 당긴 힘이 좀 좋았어요. 그런데 오래 빨았어요. 오래 빨다 보니까 이제 출생 때 체중을 회복하는데 열흘 정도가 걸렸거든요. 그래도 저는 이제 제가 모유수유 전문가니까 막 끌고 나갔는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직수를 막 30분, 40분씩 하면 아기한테 그렇게 이롭지는 않아요. 왜냐면 엄마가 또 아기가 빨다가 그냥 자버리면 그 자는 것을 또 기다렸다 또 깨워서 또 먹이고 깨워서 또 먹이고 하다 보면은 아기가 하루 총 섭취량을 잘못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직수는 한 10분 정도 시도하신 다음에 네, 아기한테 보충을 해줘서 아기가 좀 성장할 수 있게 네, 직수도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기 먹이는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좀 기다리세요. 그럼 아기가 3kg가 좀 넘어가면 빠는 힘이 좋아지면서 이제 점점점 좀 분유에서 직수로 오면 되거든요. 아셨죠?